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있어서 요거를 하나 그냥 공유하고자, 영상으로 남겨놓고자 카메라를 켰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즘 확 느끼는 거, 남자 패션 스타일이 붕괴됐습니다. 오늘 스타일링 촬영이 있어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스타일링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켜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피곤하네요. 날이 많이 선선해져가지고 가을 옷 많이 보여드리고 뭐 브랜드도 요즘에 되게 예쁜 거 많이 나와가지고 스타일링 같이 하는 거 볼게요. 살짝 브이로그 느낌? 보통 이런 식으로 착장을 붙여야 목이 메이네. 순서가 헷갈리지 않게 착장을 붙이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신발 세팅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너무 많이 신발 세팅해 놔가지고 위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었는데 사실. 시작할게요. 잘하고 있고, 여자친구를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은근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때 그 바이브로 가면 돼. 뭔 느낌인지 알지? 여자친구 빨리 와야 되는데 존나 쳐다보네? 막 이런. 아, 이러다 번호 따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네, 됐어요. 저렇게 생기면 무슨 기분일까? 그거 제 거잖아. 이거 한번 씌워볼까요? 한번 씌워볼래? 너무 영해진 것 같아. 너무 MG 느낌이야. 셔츠 뒤에 프린팅이 좀 예뻐요, 이건. 플란넬인데. 가을에 입기 좋은 느낌? 자, 원, 투, 팝, 오케이. 원래 이제 스타일링 할때 기본은 저렇게 아무것도 할거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만지는 척을 하는 거거든요. 북놀이거든요, 저거?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땡겼다 놓고. 근데 그게 필요하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수정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로 수정을 하네. 한국에는 유행이 존재합니다. 확실히 이 아이템을 따라 사면 굉장히 나도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예전에는 입지 않았던 옷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많이 보이고 SNS에 많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많이 입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같이 이 남자 패션 스타일이 붕괴된 것 같아요. 이 붕괴됐다는 말은 예전에는 무슨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형화돼서 존재했는데, 요즘은 제가 직접 보더라도 자유롭게 옷을 입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워딩이 붕괴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조금은 남자 패션 스타일이 붕괴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아, 너 그거 잘 어울린다. 마음에 들어? 귀여워. 여정아, 바지랑 그 맞닿는 신발 부분 있잖아. 거기 한 번만 다시 정리해줘. 뒷부분. 오른쪽에 많이 튀어나왔거든? 여기가 좀 튀어나와가지고. 그쪽도 정리할까요? 응. 하는 김에 해. 상의 어디 건가요? 키미요? 예. 이너가 오하이. 아, 좋다. 팬츠는? 인템포. 인템포 무대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액션. 안에 있는 퍼플이 묻은 건가요? 네. 저 미안해. 집주심 느낀다고 얘기해서. 머리 검색. 미안해. 바지 많이 커? 허리는 안 커요. 허리인데 접었어? 아니요. 딱 맞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요? 딸리아형.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짠데요? 오늘 30한척 파이팅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고기 사러. 제 양고기 살게요. 양고기요? 지금 이제. 네, 장기장 끊어서 정리. 잘 추는데 생각보다? 나 힘들다.
예전에는 뭐 미니멀 룩, 스트릿 룩 하면은 되게 많은 이 스타일들이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특히나 남자 패션 스타일은 더더욱. 근데 요즘 느끼는 점은 저거는 깔끔한 룩인데 근데 무슨 룩이라고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길거리에서 많이 하고 사진상으로 SNS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건 무슨 무슨 룩에 가깝다, 이건 무슨 무슨 룩인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컨텐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쉽게 진행을 하는 것 뿐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많이 입는 느낌이랄까? 성목 씨, 안녕하세요. 밀착 취재서 나왔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밀착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아, 잘 지냈습니까, 이님?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저 지금 모자 공장 갔다가 네. 지금 바로 촬영하러 왔습니다. 스스무. 네. 어제 술 드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촬영 전날에 아, 네. 아 술만 먹었어요 술만 이제. 네. 네. 술은 먹어야죠 그렇죠? 아, 그럼요 술은 먹어야죠 네. 제 인생 최고의 밀착 취재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일도 있어야지 아, 성장하는 겁니다 네. 무슨 성장을 하죠 제가? 이미 성장하셨지만 아, 더 높은 곳으로 가시려면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아, 근데 립이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아, 그런가요? 앵두 입술입니다 몇 호죠? 뭘 이거 채널 좀 맞춰줘 무전병 출신인가요? 아니요 저 그냥 무전병 출신 전데? 아 그래요? 제가 통신병인데? 됐어? 네 신아 이거 하나 가져가 하는 거 알아? 몰라요 이거 누르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소리가 나오고 네. 이거를 안 누르는 상태는 전송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누르고 말해봐 아 자 마지막 이번 신발 나이키요 나이키 스펠링 되세요 나이키 스펠링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이거 뉴진스 슈퍼사이 뮤비 신발이다 저거 신어 바로 신어 빨리 나 바로 구매했지 당장 신어 당장 신어 이거? 어 슈퍼사이 진심으로? 슈퍼사이 슈퍼사이 찰스앤키스 아 찰스앤키스? 응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무슨 무슨 룩이 유행한다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특정 아이템이 더 유행을 해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 입는 분들이 많아졌고 제가 또 패션 커뮤니티 스스무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도 아 요즘에 젊은 친구들 진짜 개성 있게 입는다 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따라서 그 브랜드 문화에 따라서 무슨 무슨 룩을 입어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맞춰서 입는다면은 요즘 뭐 소위 말하는 MG 정말 자유롭게 잘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가 발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패션 스타일도 되게 더 발전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해봅니다 남자 스타일 중에서 유행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자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잘 모르겠죠 네. 요즘 유행하는 아니 눈만 찍고 있어요 눈만 요즘 유행하는 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이야? 네. 스트릿? 딱히 없죠 요새 근데 그레일즈랑 발렌시아가 류를 많이 입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다 브랜드나 제품만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무슨 룩이 유행하는 것 같다라고는 뭐가 유행하지? 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죄송한데 바쁘신데 죄송한데요 네. 요즘 유행하는 남자 스타일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요즘 살짝 웨스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웨스턴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질비하게 유행하나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오고 있을 거 말고 진짜 질비하게 보이는 거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 기준 너드가 좀 많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너드한 스타일 그만 찍으세요 네. 옷 갈아입어야 됩니다 네. 네? 그거 찍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옷 갈아입는 거예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 길진 않았지만 요즘에 진짜 이런 정형화된 룩에서 많이 좀 벗어나는 느낌이 많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하고 앞으로 여러분은 옷을 어떻게 입으실 생각이신지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표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5초만 더 할게요. 5초, 4초, 3초, 2초, 2초 반, 1초, 1초 반. 고개 휙 돌려버리네, 그냥. 끝이요.